라지 P의 좌표는 P,0이고 Q는 0,Q가 되고 길이가 같아요 했으니까 E-Q는 P-1이 되겠네요.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할 테고, 그 다음에 얘가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Q가 2로 가요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P가 1로 다가가요라고 될 수도 있는 거죠. 굳이 세부적으로 하면 얘는 2 마이너스 형태가 되는 거고, 얘는 1 플러스 형태인 거고. 그것까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에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교점의 좌표를 물어봤는데, 우선 AB는 직선 시계로 표현하면 AB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Y절편이 2가 되는 이런 식이고, 얘 갖고 직선 표현해 보면 X절편분의 중이 됐던 거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에요. 교점을 찾기 위해서 y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대입을 하게 되면 이거 올리고 올리고 넘겨서 적어보면 qx 더하기 fp y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bq다. 우리는 x 좌표가 필요하죠. 괄호 풀면 마이너스 2p에 더하기 qx는 EP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 PQ 그래서 X 좌표는 그 다음에 한 문자로 좀 통일을 위해서 Q를 없애볼까요? Q 대신에 3-P 넣으면 되겠네요. 그러면 얘는 EP 정리하니까 3 마이너스 3P 얘는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P 얘는 P로 묶으면 P-1, 3으로 묶으면 1-P, 1-P 이거 약분되죠? 마이너스 하나만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 3분의 P 이런 형태가 되겠다. 그런데 P는 어디로 다가간다? 1로 다가가면 얘는 X 좌표가 마이너스 뭐지? 이상한데 P-1 아, 는이 아니라 이거 플러스고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뒤에 0이 돼야 되는데 실수했네. 맞죠? 그래서 이 부분부터 다시 적어볼게요. 그럼 얘를 넘겼으니까 PQ 요 부호 바꾸면 되겠고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부호 바꾸면 돼.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P 그러면 P로 묶으면 얘는 1-P 해서 3분의 P. 자, X 좌표가 3분의 P인데 P는 어디로 가느냐니까 1로 가니까 X 좌표는 3분의 1로 가죠. 그 다음에 교점은 AB 위에도 있고 PQ 위에도 있으니까 얘가 계산이 편하겠죠. 그러면 Y는 X가 이 좌표로 가버리게 되면 Y 좌표는 어디로 갈까?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에 더하기 2가 되어서 3분의 4로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x는 3분의 1로 가고 x가 3분의 1로 가면 y는 3분의 4로 가서 3분의 1, 3분의 4로 수렴하겠다.